하죠. 자, 4번은요. 자, 페미랑 연관 있는 지문이네. 페미랑. 4번. 아이고, 자, 취약계층의 젊은 여성에 대한 뭘까? 지금 페미 지지하세요. 아이씨. 아니 이재명 페미 지지하. 어? 이재명. 아, 나 중립이야, 나 중립. 문재인 수제자. 이제 수제자 아니야, 이재명. 이재명은 저기 사이드. 이재명은 아웃사이더였지, 아웃사이더였지, 아웃사이더. 저 젊은 여성에 대한 뭐야? 경제적 지원. 아이. 그래. 경제적 지원 해도 되고, 아니면 충분한 수입. 뭐라고? 충분한 수입 또는 경제적 지원. 자, 야, 뒤에 내긴 잘하자. 1번 읽어보시고 세워보세요. 뭐니 재우마? 의존. 그렇지, 의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 동그라미, 꿈 동그라미. 그러면 요 새끼 뭐야 이거? 부정사의 뭐야? 의미상의 주어. 정부 정책이 det 이하라고 가정하는 거죠? det 어디까지? 여기까지. det 해봐. 젊은 여자가 rely on 알지? 뭐뭐에 의존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 있다. financial support.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라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기 왜 is지? 알고 아니고? 주어 뭐니 주어? 그치, 부정사가 주어입니다. 부정사 단수죠? 자, 지금부터 더 이유가 세 개 나온다. 자, 첫 번째 2번 읽어보시고 채워보세요. 뭐니? 그렇지, 가족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쉬워. 자, 첫 번째 some young women do not receive support from their families. 몇몇 젊은 여자들은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얻지 못합니다. Either 밑줄 or가 두 개죠. A 혹은 B야. 그들은 어이 be in contact with가 뭐야? 뭐뭐와 접촉 연락하다고. 여기 contract가 오면 뭐니? contract 뭔 뜻이야? 계약이야, 계약. 어려우면.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들과 접촉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그들의 가족들이 여기 봐라 can not과 want to의 공통으로 걸리는 게 이거죠. support them financially. 이거죠? 이런 게 걸려. 공통 구문이야. 그럼 여기 봐. 그들의 가족들이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여기서 되면 여자다. 여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거나 또는 지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죠. 이게 첫 번째 이유야. 그 다음 3번, 4번 읽어보시고 빈칸 채워봐. 뭐니? fair, fair. 정당한이죠? 정당한. 정당한. 공평한. 자, 3번. 두 번째로 living in the same house as a partner or family member. the same ASB야. B와 같은 애이죠? 부부나 가족과 똑같은 집에서 사는 것은 까지가 주어다.
ing가 주어니까 단수 나왔었죠.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디야, a young woman is receiving her fair share of the household resources. 젊은 여자가 가정의 재원에 정당한 몫을 받고 있지 않다, 받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그 다음 4번, a women's lower contribution to the household's income. 여자들의 가족 수입에 대한 더 낮은 기여는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디아를. They receive less money for themselves.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더 적은 돈을 받는다. 여기 그들 자신들, themselves요. 그리고 더 적은 가정의 재원들을 소비한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Which, 선행사 문의. 대절이야, 대절. 대리야, 전체. 그런데 그것은 다 같이 뭐로 이어질 수 있어? Poverty, 뭐로 이어질 수 있어? 빈곤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읽어보고 채워봐. 어디로 가? 얘들아, withdraw가 뭐야? withdraw 철회하다, 그치? 철회되거나 관계가 끝난다면 뭐를 적게 돼? 가난? 아까 했잖아, poverty, 그쵸? 가난이 되겠죠. 자, 5번. 세 번째로 재정적 의존은 의미합니다. A young woman is always at risk of experiencing poverty. 젊은 여자가 항상 가난을 경험할 위험에 처해 있다. 만일 지원이, 이거 표시해, withdrawn, 철회되거나 관계가 끝난다면. 그치, 얘들아, 이혼하고 위자도 못 받으면, 위자도 못 받으면 여자가 살기 힘들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7번 읽어보시고 채워보세요. 아까 적었잖아. 뭐야? 충분한 수입. 그렇지. 충분한 수입 되겠죠? 자, 보자. 젊은 여자는 adequate income이야. 적당한 수입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 자신의 from work, 직장이나 social security system, 뭐죠? 사회 보장 제도로부터. 7번. 얘들아, 맨 마지막에 this가 있지. 요것 때문에 문삽이다. Many of the most vulnerable young women. 가장 vulnerable, 뭐야? vulnerable. 취약한 젊은 여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are not in work. 직장에 있지 않거나 able to access work easily야. 쉽게 직업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And so, 그래서 이것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뭡니까? 사회보장제도? 아니라고. 아, 니네가 쓴 거잖아. 뭐야? 적절한 수입이잖아. 패스. 자, 이제 몇 강이냐? 29강 갑니다. 자, 29강은 별표 치고요. 어휘 문법 제목이라고 쓰고, 요거 보이냐? 보여? 보여? 좀 써봐봐. 제목 영어로 써. Deep rooted misunderstandings. 다시 불러줄게. Deep rooted. 뿌리가 깊이 박혀진. Misunderstandings. 뭐야? 오해. 오해와 truth. And truth야. And truth. 진실. 뭐에 대한
about pigs and pork. 돼지와 pork는 뭐죠? 돼지고기.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진실. 그러면 빈칸에 뭐 들어가? 오해, 오해. 자, 1번 읽어보시고 2번까지 읽어보시고 채워봐. 운이 그렇지, 경멸되겠죠. Despise. 자, 1번, 2번 TS야. 사람은 궁금이 여김에 틀림없습니다. 얘들아, have to에 뭐뭐임에 틀림없다 할 뜻이 있다. Why the pig came to be despised? 왜 돼지가, come to가 뭐니? 오다가 아니야. 뭐뭐하게 되답니다. 경멸을 받게 되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과? 뭐야? 무슬림 알지? 둘 다에 의해서. 를 궁금히 여김에 틀림이 없어. 2번. 이거 무슨 구문이야? 입비댓 강조 구문인데 의문문이기 때문에 워지가 앞으로 나온 겁니다. 요거 강조하는 거다. 바로 자 붙여. 해봐. 바로 단순히 돼지의 살. 뭐야 이거? 포크죠, 포크. 돼지고기야. 바로 단순히 돼지고기였을까? 데디야, 뭐는? 불신을 받았던 것은? 야, 불신 받았던 거니까 무슨 태야? 수동태야. 또는 돼지 그 자체였을까? 동물로서. 뭔 말이야? 유대인과 무슬림이 싫어한 건 돼지냐, 돼지고기냐? 그 말이야. 뭐죠? 돼지. 두 개 다 있어. 그래서 자, 근거 보시면 첫 번째 이유는 돼지 고기를 싫어한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돼지를 싫어한 이유야. 두 개 다 나와. 자, 그럼 3번 읽어보고 써봐. 들어가. 그렇지. 질병 되겠습니다. 자, 간다. By and large. 뭐야? 대체로 사람들은 믿어왔어. 오, 아까 한 거다. The former. 뭐죠? 전자를. 전자가 뭐야? 사람들이 싫어한 건 돼지 고기야, 돼지야? 돼지 고기다. 이게 전자죠. 오케이? 연결해. 그 다음 분사구문 that 이하라고 주장하면서 that 뒤에 봐. 돼지고기는 너무 쉽게 얘들아 be prone가 뭐지? be prone 뭐뭐하기 쉽다는데 잘 봐라. 이 to가 전치사투니 부정사투니? 이거 전치사다. 그래서 뒤에는 ing나 명사가 와. 요거 ing고요. 이건 명사 아니야. 이거 ing 중요하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너무 쉽게 상하기 쉽거나, 아 저거 무슨 병이냐? 나 자꾸 까먹어. 무슨 병이냐? 그 병에 걸리기 쉬웠기 때문에 the consequent human diseases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인간의 병은 let them to avoid the meat 그들이 고기를 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얘들아, 할 거 이끄니까 lead는 목적격 보호로 뭐가 나와? to가 나오는데 요 to에 걸리는 동사 원형이 두 개야. avoid가 1번, 2번이 뭐니? 그, sensor. 그래서 원형, and 원형, 평행구조. 이 뒤에 거 중요하다 이거. sensor. 바보같이 red에 맞추지 마. sensor 드 안 돼. 그럼으로써 그 동물을 sensor 뭐 하는 거야? 검열하다, 금지하다죠? 금지하도록 이끌었죠. 잠깐만 유의어 10번 봐. 자, 금지하다 두 개. 10번 시작. ban 또 뭐야? prohibit. 그 다음 4번에서 7번까지 읽어보시고 다 써보세요.
끝까지. 이제 돼지가 나와. 돼지고기 끝났어. 아, 좀 읽어봐. 이제 거의 끝났어. 아니, 돼지 돼지 좀 재미없어. 아, 너 그 정도면 되지 않아? 다 읽었냐? 자, 그럼 끝까지 읽겠습니다. 4번. 그러나 요 사람이라는 사육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이러한 견해 앞에 나온 거를 받아들이니 거절하니. 거절하는 거다. 문사구문 that 이하를 지적하면서. 이제 누구냐? 영민아, 뭐하니? 네? 영민 아니구나. 재영민이다. 자, 데디아를 지적하면서, 데디아. 자, pork is no more likely to spoil. 돼지고기가 더 상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than any other meat in a hot country. 더운 국가에서 어떤 다른 고기보다 더 상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야야, 민재 너 계속 너 휴대폰 보고 있지? In any event, 뭐야? In any event. 어떤 이벤트? 어쨌든, 어쨌든, there are tropical islands. 야, 열대 섬들이 있다. 방금사. 자, pork is the main meat. 이은 돼지고기가 먹여지는 주요 고기인 열대 섬들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자, 5번 보세요. He proposes instead an interpretation. 그는 그 대신에 해석을 제안합니다. 어떤 해석? 이렇게 꾸며주는데, 어이, have to do with가 뭐야? have to do with. 뭐뭐와 관계가 있다. 다 같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돼지, 유목민이야, 뭐, 유목민이 어딨어, 여기.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해석을 제안합니다. 6번. 가축들과는 달리 돼지들은 뭐 될 수 없죠? 몰아질 수 없어. 몰아질 수 없어. 그래서 돼지는 오직 valuable 귀중해. 누구에게만? settled farmer. 정착 농민에게만 귀중하지. 이해되지? 네. 써봐. 아, 아직 쓰 안 나오구나.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The nomad, 뭐야? 유목민 who always felt superior to the farmer. 항상 농부에게 나온다. 무슨 감? 우월감을 느꼈던 유목민이죠. 써 빨리. 뭐하다고? 우월하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유목민은, 그쵸? 또 나오네. came to despise the pig. come to가 뭐라고? 뭐뭐하게 되다. 돼지를 경멸하게 되었죠. 어? A, S, L, S, B다. A, S, L, S, B. A가 뭐야? A가 뭐야? 아, 뭐, 뭐지? 요게 돼지가 A야. 요게 B고. B뿐만 아니라 A도야. 자, B. 돼지를 길렀던 농부뿐만 아니라 돼지도 경멸하게 되었지. 이해돼? 자, 그래서 뭐라고 써? 빨리 말해, 뭐라고 써? 경멸. 자, 8번 잘 보세요. The religious prohibition이야. 별표 쳐. Religious prohibitions. 종교적 금지야. 이거 중요하다. 종교적 금지는, 여기도 별표 쳐. To have PP. 노란색. To have been PP. 이거 이름 뭐지?
얘들아, to have BP 무슨 부정사? 완료형 부정사인데 또 비동사 PP가 합쳐졌죠? 무슨 태? 완료 수동 부정사. 얘들아, 완료형 언제 쓰니? 완료형 언제 써? 과거. 동사부, 아니 뭘 과거야. 문장에 동사보다 먼저 발생했을 때 따라서 해석 어떻게 하니? 뭐뭐 했던 거. 근데 수동이니까 되어졌던 거지. 그럼 해석 시작. 뭐 되어졌던 것 같다? 트랜스폼이 뭐야? 변형하다니까. 해봐. 변형? 되어졌던 것 같다라고. 알겠어? 어. 뭐로부터 뭐까지? 사람들로부터. 어는 쭉이야, 쭉. 어디로? 동물로. 변형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동격의 컴마야. 동물, 즉 원은 동물이고요. 명주동 이렇게 꾸며줘. 어떤 동물? 그들 자신들이 밑줄 쳐. Neither A 뭐야? Nor B죠. 그럼 해봐. 그들 자신이 기르지도 못하고, 번식 시키지도 못하고 기르지도 못하는 동물. 그러면 원이 뭐죠? 돼지죠, 돼지. 그쵸? 돼지로 변형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말 이해 돼? 네. 야, 원래는 돼지 기르는 농부를 싫어했잖아. 그게 돼지한테로 간 거지. 네. 응. 그래서 뭐라고 써? 야, 중요한 거 아까 별표 친 거 뭐였어? Religious prohibition이 뭐야? 종교적인 규정이야. 몇 개 남았니? 두 개예요. 두 개 남았지? 힘드시죠? 아니, 아니, 8시에 끝내줄 게 없잖아. 아, 니네 지 옛날에 지 열심히 했는데. 아, 애들이 참. 조심을 여기서 전 사진이 있었어.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자, 별표 이제 두 개만 하고 빨리 별표. 아, 왜 이렇게 안 돼요? 어지럽다. 야, 그 대신 마지막 거가 겁나 짧아. 마지막 거 봐봐. 아, 너무 진짜 마지막 거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는 거 같은데. 아니, 마지막 거 무관한 문장 빼봐. 마지막 거 무관한 문장 빼면 겁나 짧아. 예전에 그 TV 프로 나오셨잖아. 너 자꾸 딴 얘기 하지 마, 씨. 골미야, 골미야. 골미다 알아? 네. 니네 뭐 유치원생 때 하던 건데? 어떻게 알아? 사진 없어. 사진 봤죠. 에이씨, 뭐 보지 마. 야, 동영상은 보지 마, 진짜. 그 사람하고 어떻게 했어? 연락 아, 연락하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겠니? 매니저하지. 마지막에 왜 실패했어요? 어? 아니, 그 아줌마가 몰래 오더니 나 싫대. 아, 진짜요? 어, 근데 방송에서 거절하면은 자기 이미지 나빠지니까 내가 저기 당신 선택 안 할 테니까 당신도 그냥 나오지 말래. 몰래. 카메라 안 비칠 때. 그래가지고 진짜 지식인에서 쌤 악플 달던 엄청... 사람들 몰래 신고했다는데. 어, 그치. 악플 겁나 많았지 그때. 자, 비참하게 차였는데. 그렇게 이러면 쌤 오신다. 뭔 소리야. 넌 니가 뭘 한다고. 자, 적어보세요. 쌤 가끔 떠올라요. 어, 아니 근데 아니 그 아예 야, 쌤이 아깝지. 그 사람 나이 많았어. 누군지 알아? 아니요. 아니요. 몰지 안 됐어. 나이 겁나 많아. 선생님보다 나이 엄청 많아. 선생님보다 한 20살만. 20살. 자. 아, 됐어. 근데 연예인은 좀 다르더라. 일반인이랑. 그거 느꼈어. 약간 어떤 측면에서요? 어? 아니, 연예인은 뭐 달라. 뭐 얼굴에서 빛이 나. 따로 만난 적 있어요? 따로 안 만났지. 절 연락처도 모르는데. 이 사람 알아. 구글에. 자, 적어보세요. 그럼 벌어놔. 사진하고 영상. 야, 영상 동영상 보지 마, 진짜. 이따 가서 볼게요. 저 영화한테 보여줘야겠다. 야, 겁나 길어. 45분짜리 세 개야. 수영장도 가셨네요. 겁나 길어. 근데 지금 없, 지금 있나? 한 10년 됐는데 거의. 자, 적어보자. 의료에 있어서 원격 의료의 뭐지? 장점. 그렇죠, 장점. 이때 멋있었네요. 뭐가 멋있어? 이제 시절이에요. 자, 1번, 2번 읽어보시고 빈칸 채워보세요.
자, 뭐야? 그렇지, isolation. 고립이야, 고립. 아, 민범아, 뭐라고? 고립. 고립. 자, 보겠습니다. 자, 도입. 논리는 나타냅니다. 데디아를. Our increasing reliance on electronic communications. 우리의 전자통신에 대한 뭐니? 의존은 increase social isolation. 사회적 고립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2번. 정말로 강조야. 연결사 표시해. 세 개. 자, 강조 비슷한 내용 나오겠죠? 몇몇 연구들은 나타냅니다. Unlimited access to email. 이메일에 대한 제한되지 않은 접근은 actually increases people's sense of loneliness and isolation.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까지 뭐니?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견 뭐야? 통념이죠. 저거 통념. 통념으로 글이 시작되면 그 통념은 뭐돼? 반박. 그래서 3번 문장의 but 이 문장이 반박이죠. 통념의 반박 문장이 주제문이다. PS라고 써. 문사비고. 자, 그러면 읽어보고 써봐. 자, there are others,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Working in the new medium of telemedicine. Telemedicine이 뭐야? 원격 의료라는 새 미디어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니까 능동, ing고요. 여기 별표 칠래? 후 별표. 선행사 뭐지? 그렇지. 텔러메디슨이 선행사 아니야. Others가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니까 위치가 아니고 후입니다. 이렇게 꾸며줘, 이렇게. 데디아를 발견했던 데디아. 전자통신이 그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 얘들아, 그것이 뭐야? 동그라미 쳐. It for to 구문 아니야. It은 무슨 목적어? 재음아, 무슨 목적어? 가목적어. People 뭐야?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거 무슨 목적어? 진목적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뭐니? For이야. 요게 그것이야. 해석. 사람들이 interact 뭐야? 소통이라고 하자. 소통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더 쉽게야. 저거 뭐? 소통. 이게 주제고요. 자, 근거 4번, 5번 상술은 그냥 읽겠습니다. In isolated communities, 고립된 공동체에서 to 이하가 이렇게 꾸며줘. 투투 동그라미 쳐, 투투. 너무 작아서 to afford full-time medical health providers. 전일제 의료 건강 공급자를 고용할 여유가 없는 고립된 공동체에서 원격 의료는 즉 이거 부연 설명 진단과 치료입니다. 뭐를 가진? The assistance of video conferencing technology. 화상 회의 기술의 도움을 갖는 진단과 치료인 원격 의료는 까지가 주어다. 요거 빼. 빼면 요게 주어져. 그래서 is고 is being pp 뭐야? 현재 진행 수동 뭐뭐 되어지고 있다. 자, tried out with success.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5번.
자, some 다음에 관계대명사절 바로 쳐. 어디까지야? 두 번째 동사 앞까지. Who have been instituting telepsychiatric sessions? Telepsychiatric 뭐예요? 이게 정신과이란 뜻이야. 원격 정신과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몇몇 공동체들은 that 이하를 알아챘죠. that 뒤에 봐. Rather than being inhibited, inhibit 뭐니? 제약을 가하다. 수동이야. 제약을 받는 것 대신에 by this mode of communicating 이런 의사소통 양식에 의해서 제안을 받는 것 대신에 얘들아 이런 의사소통 방식이 뭐죠? 뭐긴 뭐야 원격의료지 원격의료 원격의료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것 대신에 patients actually feel less inhibited 환자들은 사실상 덜이야 덜 제약 받는 것을 느낀다 뭐 할 때? 정신과 의사에게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때보다 어? 알겠어? 라는 것을 느꼈다야 알아챘다 그 얘들아 실제로 의사 안 보고 원격 진료하니까 더 마음이 편하다고 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봐 6번 7 아 뭐야 쓸 거 없네 에이씨 아 거기 빈칸 안 뚫어놨다 아이씨 6번 7번 에이씨 자 6번 7번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6번에 this가 있기 때문에 문사비라고 쓰고 this가 뭐니? 앞문장 전체입니다 this may be part of the same phenomenon the same ASB야 이것은 같은 현상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뭐와 같은? ease 편안함 같은 어떤 편안함? 우리가 느끼는 뭐 할 때? 어? In communicating our deepest burdens 우리의 가장 깊은 부담감을 이야기할 때 누구에게? Respected야 존경받고 impersonal이야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는 confessor 뭐야? 여기서 신부입니다 신부 신부에게 우리의 가장 깊은 부담감을 얘기할 때 우리가 느끼는 ease 편안함과 똑같은 현상의 일부일 겁니다 알겠어? 고해성사 알지? 고해성사랑 비슷하다고 마지막 그러나 문사 이 새로운 시대에 the person 아 괄호 쳐봐 관계대명사절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지 야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여기 투 네모 쳐 투가 왜 오니? 자 여기 칠판 봐 선행사를 관계대명사에 집어넣어서 해석해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털어놓지 그 사람에게 애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투가 와야 돼 네. 그 다음에 그냥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 불완전 하지만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 완전 여기 완전하잖아 전치사 온다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털어놓는 사람은 신부죠 신부 잠깐만 bear 14번 보세요 드러내다 털어놓다 expose가 뭡니까? 노출시키다 confess가 뭡니까? 고백하다로 바꿀 수 있지 야야야 자 주어는 person입니다 단수니까 is고요 숨겨진 것이 아니라 어? 이거 뭐지? 나데이버비 아니야 나데이버비 A가 아니라 B 숨겨진 것이 아니라 오크나무 벽과 벨벳 커튼 그 니네 그 영화에서 봤지? 고해성사로 가면 그 신부 앞에 벽이랑 커튼이 쳐 있잖아 그거야 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어디 뒤에 숨겨져 있어요? 아, glowing
protective computer screen. 빛나는 보호하는 컴퓨터 스크린 뒤에 숨겨져 있는 거죠. 이거 조금 중요해. 바로 빈칸 채우기. 빛나는 보호하는 컴퓨터 스크린. 아, 거기 빈칸 안 들어놨네. 자, 그러면 아 이거 순서 묶어. 순서 빨리. 3 아 뭐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2, 3, 4, 5, 6, 7, 8.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사실상 다 끝났습니다. 봐봐, 갑자기 글씨가 커지지? 아, 지문이 짧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겁나 쉽습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자, 요거는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유일한 뭐야? 스토리. 유일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대답 안 할래. 내용 일치가 중요한 거야, 이거는. 자, 읽어보자. 미국 초창기에 뭐야? 흰우유. 뭐? 흰우유 아닌데? 생우유인데? 생우유 섭취는 드문 일이었으며 어떤 결과? 먹으면 뒤져. 데들리야, 데들리. 뭐야?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건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고 나머지 다 이야기야. 이거 겁나 쉽기 때문에 야, 이거 초고속으로 한다. 잘 들어. 1번 GS야. Colonial Era. 뭐야? 식민지 시대와 공화정 미국의 초기 시기 동안에 아 미안. 여기서 끊어야지. 공화정의 초기 시대 동안에 미국인들은 많은 생우유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주제고요. 지금부터 이유가 나와. 비록 이 초기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뭐였지만 북부 유럽인이었지만 자, by extraction 표시해. extraction 뭐야? 혈통. 유이어 마지막 이거 리니지 할 때 이건가? 나 게임을 안 해가지고. 자, 리니지 이게 혈통. 맞아? 이거 맞아? 게임 이름 이거 맞아? 리니지? 몰라? 그 다음 ancestry 혈통입니다. 혈통상 북부 유럽인이었지만 그치? 영국 사람이었죠? 그들은 dairy products가 뭐야? 낙농품 유제품을 섭취했어. 주로 그것들의 어떤 상태로? preserved 보존된 상태로. 알겠어? 3번 우유는 어떤 음료가 아니었어? 아, 대답 좀 해. 파란 거 대답 좀 해. 아이디어. 야, 현지. 이상적인 음료가 아니었어. 뉴욕시의 아주 더운 여름날을 위해서. 왜? 상했단 얘기죠? 자, 4번. Without refrigeration. 냉장 없으면 전형적인 7월의 도시 날씨는 sour. 뭐니? sour. 상하게 하다. 우유 한 주전자를 상하게 할 수 있었죠. 몇 시간 만에. 5번. 자, 연결사 두 개 표시해라.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와영 비록 뭐뭐 하지만이야. 대부분의 도시 주민들은 환영했지만 차갑고 신선한 한 잔의 우유나 아이스크림 한 접시를 환영했지만 더운 날에 그러한 음식 경험들은 where? 어땠어? 드물었어. 알겠어? 생우유나 아이스크림 잘 못 먹었다 그 말이야. 그리고 때때로 나오네. deadly luxuries. 뭐야? 치명적 사치품이었어. 우유가. 6번. 예를 들면 1850년 테일러 대통령의 죽음은 밑줄 쳐. is attributed 투 밑줄 쳐. 자, 요거 능동태 패턴 써보겠습니다. 야, 대통령이 상한 우유 먹고 죽었대. 야, 참. attribute A to B라고 쓰세요. 뭐야 이거? 알아둬야 돼.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야. 자, 이게 지금 무슨 태가 된 거야? 무슨 태가 된 거야?
상태가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하니? A는 B의 탓으로 돌려지다. 듣고 있어? 네. 다 끝났다니까 이거 봐 빨리. 종종 뭐의 탓으로 돌려졌다? 아이 대답 안 해? 우유. 한 잔의 우유 탓으로 돌려졌어. 죽음이. 자, 드렁크부터 끝까지입니다. 뿅. 그러면 마셔진 우유니까 영민아 마셔진 우유니까 PP 맞지? 언제? 7월 14일 독립기념일이죠? 7월 4일. 자, 독립기념일 행사 후에입니다. 그가 dedicate가 뭐지? 봉헌하다. 봉헌하다. 뒤에 봐. 워싱턴 기념비의 주춧돌에 봉헌한 후에 마셔진 우유 한 잔의 탓으로 돌려집니다. 마지막 헤드 PP 밑줄. 뭐보다 먼저야? 뭐. 그치 이거보다. 드렁크. 아 그래. 마신 것보다 이거보다 먼저야. 마신 것보다 봉헌한 게 먼저니까 헤드 PP. 딱 8시에 끝내잖아.